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에서 의족을 제일 많이 만든다는 신세계 의수족 연구소를 랜선 탐방 해볼 거예요. 연구소는 대로변에 있어요. 어머 주차장이 건물에 바로 있네요. 주 고객층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하얗게 꾸며진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화이트 톤과 나무 무늬 인테리어로 편안한 느낌을 주어요. 푹신한 가죽 소파에 앉아서 상담을 받고 기다리실 때는 넷플릭스를 실컷 보실 수 있어요. 화장실에 한번 가볼게요. 깔끔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수 있어요. 위층에 왔어요. 위층에는 작업장과 제2대기실이 있어요. 프라이빗한 상담이 가능해요. 돈 뜰 때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된 방이 따로 있어요. 훈련실에 올라왔어요. 의족을 착용하고 날씨에 상관없이 평지, 계단, 경사로를 연습할 수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안전하게 의족을 착용하고 걷는 연습을 해요. 여기는 창고예요. 다리가 절단된 분들의 의족을 만들어드리고 나면 몰드라고 하는 석고, 형틀이 남아요. 옆방에도 있어요. 오래된 것을 폐기하고 남은 것만 1500개가 넘어요. 음식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맛집이듯이 똑같아요. 다리를 절단하시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아프지 않고 잘 걸으실 수 있어요. 여기 사장님이 40년 이상 의족을 만드신 달인이에요. 다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절단하게 되었다면 포기하기보다는 열심히 재활하셔서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게 중요해요. 고객분들 중에서는 의족을 끼고 등산이나 골프까지 하신답니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안녕히 계세요.